자, 배스킨 라빈스의 2002 KPL 투어 엑스트라 매치, 먼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1-1의 상황, 2차전 페이스오프를 따내면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이윤여 선수. 자, 첫 번째 경기 1차전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기세 좋게 출발했던 장진남 선수,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3차전 리버브 플레이메이서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테란의 진영부터 들어오겠습니다. 이윤열 선수, 11시 방향에서 경기를 시작했고요. 자, 상당히 멀죠. 대각선으로 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장진남 선수의 저그 5시에서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이 맵에서 테란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이 테란이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더블 커맨드 혹은 전진 배럭, 그러니까 중앙 센터 배럭이나 혹은 그 한웅렬 선수가 보였던 빠른 드랍십을 이용한 공격 등, 그리고 예전에 이훈재 선수가 보였었고 그 이후에 또 보여서 성공했던 팩토리 올려서 이제 내려놓고 CG 공격하는 등 그런 다양한 전술이 있는 반면에 이 저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할 수 있는 전략이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맵에서 장진남 선수가 대저그전에 그렇게 강하다는 변지섭 선수와 이묘한 선수 두 선수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자, 이 맵에서 어쨌든 장진남 선수는 꼭 이겨야만 자신이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첫 번째 1주차 개막일에 장진남 선수는 변지섭 선수를 맞이해서 1승을 바로 이 경기 맵에서 따냈고, 인터리그 6주차에서 임요환 선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윤현 선수는 1주차 개막일 경기에서 강도경 선수에게 또 이겼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장진남 선수 쪽에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리버브 플레임에서 임요환 선수가 자랑하던 그 최강 전략 엄마린 체제에 대응을 해서 승리를 했던 유일한 저그 유저가 또 장진남 선수입니다. 네. 예, 장진남 선수는 이 맵에서 패한 적이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임요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저그전 최강이라고 불리고 뭐 저그전에서 특히 강력한 변길섭 선수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예, 리버브 플레임에서 또 남다를 테고, 또 이 지금 이윤열 선수 11시, 장진남 선수 5시라는 대각선 방향이 네, 확보가 되어 있다면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출발도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4차 리그에 들어와서 이 맵에서의 경기 경험도 장진남 선수가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리버브 플레임에서의 전체적인 경험은 1, 2, 3, 4차 모두 올라왔었던 이윤열 선수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안방 속에 스트레를 펼치고 있는데 그 앞으로 S3가 정체를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진 안쪽에서는 베럭스 두 개를 건설을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마찬가지로 정체를 그냥 허용을 해주는데요. 네, 드론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중앙 지역으로 나오는 시간을, 타이밍을 지연시켜주는 게 중요하겠고, 이 맵에서 저그가 테란 상대로 승률이 안 좋은 이유, 이 테란의 병력이 중앙에 나왔을 때 보통 저그 유저들이 자신의 병력을 양방향에서 갈래치기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리버브 플레임 맵에서는 중앙의 구조물 때문에 그런 전략이 힘들다라는 점, 그렇다면은 이윤열 선수의 중앙 진출을 최대한 늦춰주면서 자신 확장 가져가고, 예, 아, 잡아냈네요. 네. 자신 확장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의 공격 드랍 혹은 뮤탈리스크 그리고 하이브 체제에서의 병력 생산이 중요하겠죠. 일단 이윤열 선수가 이 맵에서 가진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전 리그를 통해서 보여줬었던 이 맵에서의 더블 커맨드 전략이 장진남 선수에게는 강력한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역용을 해서 뭐 센터 배럭이나 뭐 섬적의 팩토리 올리기나 이런 다양한 전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엔지니어링의 네. 건설을 하고 있죠, 이윤열 선수. 일단 예, 업그레이드된 머린, 그 다음에 예. 메딕, 예, 파이어백 뭐 이런 병력 등으로 한번 앞마당 쪽에 압박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1차 저글링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치 리버브 플레임에서의 그 임요한 선수 풍인, 그러니까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체제에서의 머린 러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윤열 선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레어 업그레이드 장진남 선수. 일단 뭐 러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진남 선수가 드랍을 하든지 아니면은 뮤탈리스크를 선택을 하든지 어느 것이든 예, 할 만한 것이 또 이 리버브 플레임이고요.
자, 미리미리 방어 준비를 갖춰 놓습니다. 자, 그리고 장진환 선수도 혹시나 모를 또 언덕 팩토리 등을 생각해서 오버로드 그쪽에 또 올려놓죠. 자, 스파이어 먼저 컨설을 하고 있는 장진환 선수이시죠. 일단은 그 뭐 여러 가지 테란이 많이 활용을 할 전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예, 빠른 러커 체제보다는 스파이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렇게 러쉬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 스파이어 체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든든하게 미리미리 예. 준비를 해 놓는데요. 예전에 그 홍진호 선수와 이훈재 선수가 이 맵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훈재 선수가 섬지역에다가 팩토리 올려놓고 앞마당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처음 선보였거든요. 그때 홍진호 선수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저 스파이어 체제 선택하고 뮤탈리스크 예, 한꺼번에 모아서 전진 팩토리네요. 예, 그리고 반면에 또 이 박경락 선수는 서지훈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히드라덴을 먼저 올라가는 그런 방법 때문에 그 언덕 팩토리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파이어를 앞마당에다가 보이는 곳에 지어놓고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히드라덴 내가 러커를 이용한 드랍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 본인 안쪽까지 네. 깊숙이 들어와 보는데요. 아 팩토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히려 저그의 눈을 숨기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빠른 시점에 병력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황급히 크립 콜로니, 서클 콜로니로 변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치아요. 자, 이거 못 봤나요 지금? 장진남 선수 드론이 다시 자, 한번 확인을 안 하는데요. 시야권에는 네. 들어왔을 것 같은데. 머신샵까지 에드온을 시켜주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오히려 역으로 그냥 공격을 들어가나요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 저 뮤탈리스크 회군해야죠. 자 우선은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서클 콜로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이어백까지 동원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뒤쪽에서 우선 꼬리를 공격을 하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자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 드론까지 동원해서 막아내고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이윤열 선수가 예. 조금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드론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 예. 돌아왔고요. 벙커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네. 저기 그리고 전진 팩토리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혹시 이윤열 선수 아, 병력이 산계가 되면서 그냥 거의 다 잡혀버리고 마는 상황인데요. 야, 이거 이윤열 선수 전진 팩토리한 의미도 없어졌을 뿐더러 이후에 이제 장진담 선수가 확장하는 것을 방어하기가, 그러니까 막아내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예. 그 공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팩토리 뛰어서 우선 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는 지금 전진 팩토리의 의미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엄마린 체제로 간 그런 의미도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자, 1차 이 지상 보병은 그냥 다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윤열 선수. 실제적으로 지금 이윤열 선수가 엔지니어링 웨이를 아주 임요한 선수처럼 빠르게 지은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엄마린 체제, 그러니까 임요한 선수가 선택을 했었던 그 엄마린 체제라고 한다면은 저 성군 콜로니와 예 성군 콜로니까지 뭐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앞마당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타격 예 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윤열 선수는 우선적으로 엄마린으로 앞마당을 뚫기 위한 공격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전진 팩토리의 의미를 두고 있었던. 그런 공격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머린 메딕이 먼저 앞마당에 지금 성큰 콜로니에 달려들어서 많이 파괴가 됐다는 거는 이윤열 선수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벙커를 먼저 건설을 해주고 그 이후에 탱크 조합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았었는데 이건 조금 성급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머신샵을 애드온하는 와중에 네. 어떤 기감 유지 하나 없이 그냥 먼저 들어갔거든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뮤탈리스크 올라가네. 이 정도 양의 뮤탈리스크가 자신의 본진으로 올라갈 정도면은 예, 뭐 방어 병력 더 이상 저글링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 그 이윤열 선수가 그 아직 공격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지금 공격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네요. 그러니까 공격 업그레이드가 아까 들어갔을 때 완료가 됐는지 시점은 잘 예,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이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뮤탈리스크도 공격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머신샵 버리고 팩토리가 지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란 점으로 머신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계속 본진 안쪽에서 뮤탈리스크 게릴라전을 펼쳐주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장진남 선수가 이렇게 뮤탈리스크를 더 모아가고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를 한 것은 이 리버플레임에서 저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러시 거리가 길다. 그러니까 동선이 길다라는 측면은 확장을 했을 때 그만큼 안전할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일단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를 많이 모으게 되면 드랍십 운영하는데 굉장히 껄끄럽고 드랍십을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 해처리를 핀 것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장진남 선수가 뮤탈리스크에다가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일단 대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유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점 뮤탈리스크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뒤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린의 대응이 약간 늦었습니다. 좀 피해를 입고 마는 이윤열 선수인데요. 그러면은 장진남 선수는 뮤탈리스크 저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최대한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확장을 해주는 플레이를 해야죠. 네, 딱 걸렸죠. 장진남 선수는 어쨌든 지금 처음에 이윤열 선수의 러시를 막아내고 그 이후에 이윤열 선수의 지금 중앙 지역으로의 진출을 계속 지금 늦춰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확이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확장 가져가고 물량 쭉 뽑아주면 된단 말이죠. 네. 장진남 선수 이 리버 플레임에서도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벙커를 지어주는 게 낫죠. 지금은. 자, 변형이 빠지면은 아래쪽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찔러주고요. 자, 이르데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럭커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야 확장을 생각을 할 건가요? 아, 지금 살짝 퀸즈네스트가 보였는데요. 한시의 확장 기지도 활성화가 됐고요. 장진남 선수. 자, 본인에선 하이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이번에 1열로 성화적 공격을 들어왔는데요. 장진남 선수가 먼저 계획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장진남 선수. 사이언스 베스를 잡았죠. 네. 잡은 성과가 있죠. 자, 두 기 다. 예, 두 개 다 잡았죠. 네. 아, 클로킹을 앞마당에 스캔이나 혹은 본진에다가 스캔을 해본 모양입니다. 빠르게 지금 하이브를 가고 있으니까. 클로킹 레이스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자, 러커 충분히 준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는 보다 안전한 확장을 조금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아직까지 한시 지역의 확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윤열 선수 파악을 못한 듯이 보이고요. 다시 한번 장진남 선수의 본진 안쪽으로 공격을 들어왔는데 한시 쪽에 대한 방어 준비도 늦추지 않고 있는 장진남 선수. 자,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서 공격을 해줘야죠. 네. 그렇죠. 빼줘야죠. 지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무리하게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죠. 병력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장진남 선수의 그 럴코와 뮤탈리스크, 이거는 싸우면은 불리하죠. 자, 싸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러커나 이제 뮤탈리스크 각계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확장할 타이밍을 벌기 위한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직접적인 싸움은 피하죠. 야. 자, 러커 두 기 정도를 잡아냈습니다. 저 사이언스 베스는 상당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아까부터 드는데요. 스쳐서 이번에는 뮤탈리스크 하나가 저 세상으로 갔고요. 네. 놀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 저 베스를 하나 먼저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잡아냈습니다. 나 이제는 뭐, 미련 없이 빼야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벙커 짓고 분명히 커맨드 센터 내려올 거거든요. 바로 커맨드 센터, 그러니까 앞마당 확보를 위한 어떤 공격을 이윤열 선수가 저 머린 메딕으로 아주 훌륭하게 해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확장을 7시, 8시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고요. 네. 7시 반에서 8시가 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네, 7시. 자, 이윤열 선수 그리고 지금 미니맵에서부터 지금 동지어 확장 지역 파괴를 하러 들어가죠? 네. 자, 커맨드 센터 완성이 되었고요. 든든히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지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장 폭이, 자, 입구 바로 앞까지 도달을 했는데, 장진남 선수의 공격 경력. 러커 맞네요. 네. 자, 확장 아예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야, 지금! 이윤열 선수 컨트롤! 야, 이거 막으면요! 러커 두 기가 그렇지만 아직까지 두 마리가 살아있습니다. 순식간에 네 마리가 녹아버렸다. 다 잡았어요. 잡아버립니다. 야, 이윤열 선수의. 자, 그런데 가디언 준비가 되어 있는 장진남 선수. 야, 즐거움은 잠시네요, 진짜. 예.
선수 플레이 정말 야, 대단하네요. 네, 털에 미사일 한 두 개째 채 못 쏘고 그냥 파괴돼버리죠. 자, 커맨드 센터 뛰어서 다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러커가 한 7개 정도 됐거든요. 예, 네. 뭐 머린이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린 것도 아닌데 그대로 한 개 빼주고 나머지 벙커. 와, 이거는 뭐 그 털을 먼저 때릴 거라고 그랬죠, 전인남 예. 선수는. 자, 본진 안쪽으로 두 마리를 보내서 공격을 해주고 있고, 우선 이윤여 선수의 확장은 확실하게 저지를 해줬고요. 디버그로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문제 심각하게 됐네요. 일단은 이것만 잘 막아낸다고 한다면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확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한 이후에는 지금 나머지 한쪽 스타팅 포인트만 장악한 장진환 선수를 상대로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자, 마린으로 응수를 합니다만 야, 자, 병력 피해 심각해지고 많은데요. SCV 때리라고 SCV까지 예. 데리고 와도 장진환 네. 선수 컨트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머리만 골라 때리죠 지금. 자, 병력 양 선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린이 너무나 나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디언 피해 그다지 많이 입지 않은 상황에서 마린 모두 다 잡아내고 마는 장진남 선수. 마린은 원래 약한데 요즘 선수들이 너무나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예. 갑자기 오버해서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야, 아까 그 이윤열 선수 네, 러커 잡을 땐 꽤 강해 보였거든요. 네. 장진남 네. 선수는 결국 또 울트라 스킬 선택하네요. 자, 자신감 있어 했던 경기 맵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와, 장진남 선수 오늘 경기 뭐 예. 예, 컨트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메딕이 붙어서 지켜주니까 정말 강하네요. 그러니 강하네요. 네. 네. 자, 울트라 디스크를 또 역시 준비를 하고 있고 한시 지역에는 앞마당까지 확장을 해놨습니다. 앞마당 확장해서 이제 병력 모아서 나가볼까 하는 타이밍에 정말 그 울트라 디스크 같이 이런 소떼들이 확 덮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장긴남 선수도 굉장히 용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혹시모를 드랍십에 대비해서 각 확장 지역마다 지금 성글 아낌없이 지어주고 있거든요. 네, 러커까지 심어놨습니다. 그 참 장진남 선수나 장진수 선수, 특히 장진수 선수 둘 다 울트라 리스크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자,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도 지상 능력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인데 마린 메딕 뒤늦게 왔습니다만 코멘트 센터 띄우고 말죠. 자, 저글링만으로 다시 한번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일하기 정말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본진의 자원 이미 바닥이 난 이윤열 선수. 자, 울트라 리스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윤열 선수도 대저글링 상대를 이 맵에서 절대 못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전 버전까지의 승률을 합쳐보면은 5승 1패로 이윤열 선수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야, 이 장진남 선수 경기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어요. 이 경기 이기면은요, 페이스오프에서 아까 그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만 이기게 되면은 뭐 장진남 선수가 가지고 온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져 예, 그렇죠. 가는 것 같습니다. 첫 경기 반드시 이기고 리버에서 이기고 블레이드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플레이즈 투일에서 마무리 뭐 이런 그 시나리오요. 네. 단기전으로 끝나면은 이윤열 선수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울트라리스크도 업그레이드 상황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이 장진남 선수의 플레이는 자기가 들고 온 전략 그대로 다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저글링 먼저 달려들면서 이번에도 확장 지역 먼저 공격이 들어왔는데요. 자, 벙커 무쇠 벙커입니까? 자, 이번에는 깨질 것 같이 보이는데 상당히 오래갑니다. 자, 깨졌고요. 그렇지만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탱크 파괴. 울트라리스크 너무 세요. 예. 자, 또 어렵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GG 선언을 하고 갑니다. 아, 계속해서 앞마당 수역으로 쏟아지는 상대 병력, 울트라리스크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뒤 이어올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